이가 없네. 점점점. 아 저도 알 알 거. No no no. 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야 정말 낯선 용기지. 형도 맞는지 한번 확인 받아요. 타일러 형 틀릴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봐. 아. 전현무 씨한테 한번. 매우 자존심 상하겠지만 일단 이장우 씨가 들어. 표정 봐. 맞아요. 이다 들어오고. 문남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 전현무가 타일러에게 한마디 합니다. 허이가 없나? 허이가 없나? 저는요. 허이가 없어. 장원이 형은요? 이장원 씨는 알고 있어요. 아. 오. 아. 이 공간에서 이장원 씨와 저만 알아. 뭔지 알겠지?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야? 아, 그럼 바로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을 느껴. 만끽하고. 이 느낌 기억해요. 그럼 네. 이 느낌 기억하고. 문 나가면서 처음으로 타일러에게 내가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없어. 와 진짜. 박경 씨가 저한테 정답을 확인했는데. 네네. 이 모든 정답 확인되고 나서 박경 씨의 이 말을 꼭 방송에 내고 싶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 가장 어이가 없는 오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장난 아니지. 미친 거 같아. 그런 답을 얘기를 해. 어? 이건 반드시 오답을 들어야 돼. 진짜 예능인이 됐구나. 야, 너네 예능감 꿈이다 진짜. 야, 뭐야? 어이가 없대. 뭐가 없을까? 어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뭐 있을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황주매 전님? 2번. 왜죠? 어? 이가 없네? 그래서 네. 망고 유통 없다, 이가 없어서. 망고 유통 없다, 이가 없다고요? 아니, 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이 하면은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은 이잖아요. 이. 네. 이렇게 표현할 때 예. 에 발음 나니까. 근데 이제 딸기농어 같은 경우는 스트로베리 해서 안에 이가 있고. 근데 포도밭은 포도가 grape 해서 이가 있고. 수박도 워터멜론 해서 이가 있고. 얼음도 아이스 해서 이가 있는데 망고는 이가 없어요. 정답은? 2번. 2번. 네! 예! 예! 어, 이가 없답니다. 어, 이가 없네. 없네. 알파벳 이가 예. 없다고. 예. 잘했어. 자, 들어보세요.